안녕하십니까. 마스터왕 TV 시청자 여러분. 마스터왕 TV가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와! 지금 보니까, 마스터왕 TV를 제가 유튜브 채널을 2009년에 개설을 했더라고요. 2009년에 개설을 했으니까 12년. 예, 강산이 한번 변할 이 시점에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여러분들의 그 구독 덕분에 또 택견에 대한 많은 관심 덕분에 이렇게 구독자 5만 명이라는 정말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숫자일 수도 있지만 택견이라는 정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택견 하는 사람들 외에는 정말 택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뭐 이 채널을 막 크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 채널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사람들한테 좀 택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와 5만 명이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택견의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택견에 관심 가져주시고요. 네,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만 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선물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숫자 1, 2, 3 먼저 첫 번째 댓글을 다신 분은 1, 두 번째 댓글을 다신 분은 2 이렇게 숫자를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네, 여러분들께 네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3등은요. 네. 자, 이 밴디지인데요. 밴디지를 두 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2등. 네, 2등은 택견 티셔츠. 네, 택견 티셔츠도 두 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대망의 1등. 네, 대망의 1등은 여러분들 이거 그 저희가 예법 택견 견주기 할 때 쓰는 그 쿠도에서 쓰는 쿠하고 비슷한 그 프로텍트 기어인데요. 네, 요거 엄청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. 네, 요거 대망의 1등 한 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 입장에서는 크게 쏘는 겁니다. 네,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. 최근에 우리 그 TK 파이터가 또 그 제 구독자를 저희 제 채널에 구독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우리 TK 파이터 이쪽 와보세요. 네. 자,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TK 파이터입니다. 구독자 5만 명 축하한다고 얘기해요. 아, 5만 명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본인 채널도 한번 소개를 해야 돼요. 아, TK파이터 TV라는 채널을 지금 조금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우리 그 TK파이터 최창희 선생도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네, 우리 TK파이터 TV 맞죠?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스터왕 TV 채널을 키우는데 아주 큰 지대한 공을 올리신 분이 있죠. 우리 김영선 카메라 잠깐 넘겨주시고 네 김영선 이쪽으로 좀 오시고 네 자 김영선 인사 한번 하시죠. 안녕하십니까. 자기 소개 해야죠. 네, 저는 택견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김영국입니다. 네, 김영선 선생님 저하고 항상 같이 운동하고 있고요. 사실 제가 편집을 전혀 하지 못할 때 유튜브 제 마스터왕 TV 유튜브 채널에 거의 초반의 모든 영상은 다 우리 김영욱 선생님이 만들어서 올려준 영상입니다. 그때부터 이제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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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기 시작해서 오늘의 마스터왕 TV가 있는데요. 항상 같이 열심히 훈련하고 예, 그러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있으신가요?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. 관리를 안 하십니다. 보니까 관리를 안 하십니다. 자, 우리 페이스북에서 네, 페이스북에서 김영욱 검색하셔서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자, 여러분, 정말 이제 수련 다 끝나고, 네,
제가 이제 그 전수관 청소하기 전에 이렇게 그 유튜브를 딱 들어가 봤는데 5만 명이 딱 돼 있더라고요. 아,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게 됐습니다.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택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꼭 그 댓글에 숫자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